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식물들 중에 두 종류의 식물이 있는데 우리가 꼭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식물이 물냉이입니다. 물냉이하고 물친개 나물이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러면 물냉이가 어떻게 생겼고 물친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식물이 물냉이입니다. 물냉이고 이 식물이 물친개 나물입니다. 구분이 상당히 어렵죠. 잘 한번 보십시오. 잎과 잎의 줄기를 보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줄기가 여기에는 아주 길죠. 길고 여기는 줄기가 거의 없죠. 차이점이. 잘 한번 보시고 물냉이는 맛을 보면은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있고 물친개는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그냥 풀냄새가 납니다. 둘다 샐러드 형식으로 해서 드시면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그 중에 물냉이는 죽기 전에 반드시 드셔봐야 할 나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이 물냉이죠. 크레송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식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물냉이와 물친개가 이렇게 함께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여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물친개 나물입니다. 이렇게, 물친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친개고, 지금 같은 곳에 있는 잎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물냉이입니다. 물냉이입니다. 아주 싱싱하고 여기에 바위 틈에서 물이 이렇게 쫄쫄 흘러나와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주변에 야생 갓도 있고 갓도일의 맛을 보면 톡 쏘는 맛이 있죠.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것도 물냉이죠. 물냉이. 요거는 물친개. 물친개와 물냉이. 여기에는 물냉이하고 물친개가 같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물친개입니다. 물친개는 요래 약간 붉은색 기운이 요래 돌죠. 여기에는 요거는 물냉이죠. 물냉이. 요것도 물냉이죠. 물냉이. 그래서 물냉이와 물친개가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사이좋게요. 여기에도 요것도 물냉이죠. 상태가 아주 좋네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비빔밥 해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도요. 요 정도만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